이중 통역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좀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는 한국인으로 6.25 전쟁 시 납북당한 가장 많은 납북 피해를 입은 가족을 대표해서 6.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대표의 운영위원이신 최강섭 선생께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최광석입니다. 제가 그 6.25 전쟁이 나던 해에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었고 14살이었었는데 지금 60년이 지났습니다. 그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그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그 전시 납북자,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그 남한에서 납치된 저희들의 경우 혹은 하나의 차이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태국이나 루마니아나 지금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 그 후에 어느 정도의 추적이 가능했었고 또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전시 한국 전쟁 전시 납북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상 전무합니다. 제가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제 나이 74세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납치 되실 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 장면이 뚜렷이 기억이 나죠. 그 이후로 단 한 번에 한 조각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정보나 지금 그 운명이 어떻게 되셨는지 또 뭐 그 후에 뭐 돌아가셨는지 뭐 어떤 거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비극이냐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마 어떻게 보면 또 전혀 수식을 알 수 없는 것보다는 저렇게 필연적이나마나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슴이 혹시 더 아플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.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인류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.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 그 전쟁의 그 이 원인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전투원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전투와는 무관한 비전투원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. 그것은 마치 여기 수류탄이 하나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목적된 그 대상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파편으로도 다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는 대부분의 경우는 필연적이지만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저희 한국전쟁에서의 이 납북의 경우는 그러한 것과는 틀립니다. 이것은 전쟁을 시작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납치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쟁으로 인한 필연적인 혹은 부수적인 결과가 아니고 목적적 결과인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더 극명하고 악랄한 그 이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당시의 치안국,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입니다. 거기에서 이제 간부 경찰 간부로 재직하시다가 서울이 뭐 3일 만에 이제 북한의 그 수중에 함락이 되는 바람에 피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남한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특히 경찰로 계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겠죠. 그래서 서울을 빨리 탈출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여기저기 피신을 잠깐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잠깐
저희 집이 그 당시에 마포경찰서 뒤에 서울에 공덕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함께 아현동이나 서강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폐활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한강다리가 끊어진 담이었습니다만 잠깐 돌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려고 돌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그 동네 그뭐 빨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. 동네 빨갱이와 내무소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바로 잡혀갔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저희 할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갑니다.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당시 저희 가족은 가족에는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삼촌도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죠. 그 당시에 중학교 4학년 되는 삼촌 또 같이 집간 고모님 또 아직 처녀로 있었던 고모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아까 저 말씀하신 거, 그 강제 동원 대상, 그 이 자원 입대라는 그 가장한 그 의원군, 의원군, 이게 빨리 생각이 안 나는군요. 의원군의 그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며칠을 견디다가 저희는 이제 그 평택에 계신 그 고모님 댁으로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. 길게 얘기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근데 그때 그 왜 그렇게 급히 저희가 그러면 피난을 갔냐 하면 서울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. 저희 아버지가 납치되신 다음에 이 그 내무소원하고 동네 그 공산분자들이 계속 저희 집에 돌아가지고 그 대문에는 그 이렇게 그 저 딱지를 붙여놨습니다.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뭐 적산 옛날에 그 적산과 비슷한 그 뭐라고 붙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반역자의 집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붙여놓고는 매일 이 사람들이 저희 집을 들락날락해요. 근데 그 들락날락하는 거는 그 명분은 뭐냐하면 아 여기는 그 이 반역자의 집이니까 반동분자의 집이니까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제는 노략실이었습니다.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저희가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던 물건들 이렇게 가져가고 저렇게 가져가고 또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도저히 지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며칠 후에 밤에 몰래 그 도망갔습니다. 그 야반 도주죠. 자 간단히 그 이 음식을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간단하게 차려가지고 사흘을 걸어서 평택으로 갔습니다.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지내다가 이제 928 수복이 이제 3개월 만에 되니까 그때 이제 다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.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6.25 전시낙폭자 가족회에 제가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. 한 5, 6년 전에 왜냐하면 제가 그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내가 내 아버지가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시고 낙폭자 중에 한 분이고 나 또한 그 피해자 가족이니까 이걸 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이 몸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생각이 그때만 해도 그 굉장히 그 사적인 원한관계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친 그러한 그거에 대한 그 원한이 상처였습니다. 제가 원래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저의 그 목표는 그 당시에 토마스 에디슨이 저한테는 우상이었었는데 그러한 그 발명과 물리학을 하고 싶은 것이
저의 그 이 생각이었었는데 저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 중학교 과정이 없어짐으로써 저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죠. 뭐 이제 와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소용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아쉽습니다.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노벨상 감이 하나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. 그 북한이 그 최근까지도 뭐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말이야 참 좋죠.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반대입니다.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끼리라는 그 표현에 맞는 피 한 방울에도 같이 섞인 민족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들은 자기들이 그 60년 전에 납치했을 때는 동기나 목적이 어쨌든 간에 이제는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잡아갔어 하면 힘들겠지만 간접적인 표현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생사 방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좀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로서는 못내 아쉽고 원망스럽습니다. 이것 못지않게 제가 또 참 뭐 원망이라는 표현보다 뭐 화가 나는 것은 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. 지금의 정부는 조금 낫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 들으셨고 했지만 저희의 관련법이 전신납북자법이 지난 3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. 아마 과거의 두 정권에서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한테 해줄 수 있고 정부로서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가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? 왜 합니까? 돈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. 정부나 국가는 저희 협의 하나의 그 서류상으로는 맺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세금을 내고 제가 병역의 의무를 할 적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제 본인이나 저희 가족한테 생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신 뒤에 있다. 또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는 정부가 있을 적에 저희는 세금을 기꺼이 내고 병역의 의무도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고 애국심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애국심이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.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이제 제 자식들은 다 이제 뭐 40대지만 손주들이 지금 제 손주가 이제 13살짜리가 있는데 내년이면 제가 6.25 때 당했던 14살이 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. 그런데 이 손주들이 손자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또 나올 적에 제가 그 손자들 보고 너희 나가서 싸워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.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국가가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하지 않을 때까지는 할 때까지는 그 말을 제가 자신 있게 한다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국가의 그 지상 책무가 자국민 보호라고 생각하며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이나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는 그 국가적인 그 의무 수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또 부러워합니다. 끝으로 이러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연대를 가짐으로써 이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